이스라엘군이 친이란 후티 반군이 통치하는 예멘의 북부 항구 도시를 전격적으로 공습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이 예멘을 직접 타격한 것은 처음인데요. 후티 또한 재보복을 예고하고 있어 중동 지역의 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일 기자입니다. 예멘 북부의 항구 도시 호데이다에서 거대한 화염과 연기 기둥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으로 20일 저녁 친이란 반군 후티가 통치하는 호데이다 항만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전날 후티가 무인기를 이용해 이스라엘의 수도 테라비브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 이후 예멘을 직접 타격하기는 처음입니다. 후티는 그동안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해 왔지만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후티는 이스라엘의 핵심 표적에 대한 공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보복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물고 물리는 보복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탄약 창고를 공격했고 앞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집단 농장에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란이 이끄는 이른바 저항의 축과의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